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시진핑도 미군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국방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외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매체 더 힐과 영국의 데일리 메일 등은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잠수함을 통한 탄도미사일 발사, 즉 SLBM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또 다른 핵실험 등의 시도를 할까봐 불안한 요즘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마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와 미국의 뉴욕포스트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북한의 편집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김정은이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양의 마스크를 중국에 다시 보내버렸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을 통해 마스크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숨겼다는 의심 때문에 현재 북한은 마스크가 부족해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들을 다시 중국으로 반품해버렸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무역업자들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밀수품들 중에는 기존에도 한국 제품이 많았고 이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왔으며 북한 내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무역업자의 말처럼 이미 우리나라 제품을 비롯 드라마조차도 북한에 밀수되어 들어간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닌 현재 북한의 상황인데, 중국의 단둥에 있는 무역업자가 이 마스크가 중국으로 반송되기 전 한 달간 북한의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의도치 않게 한국 마스크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업자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중국에다가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마스크를 보내라 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한국산 마스크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역업자가 보낸 마스크는 한국에서도 품질 좋기로 유명한 것이기에 그는 김정은의 요청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믿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 무역업자는 김정은의 주문대로 품질 좋은 마스크를 보낸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무역업자는 마스크가 반품된 것이 이상하다면서 북한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이 마스크가 중국산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황당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품에는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이나 상표도 없었는데 김정은이 이 제품이 한국산이라고 눈치채버린 이유가 더 놀라운데요. 북한 당국은 중국 마스크와 명백한 품질 차이가 나는 고품질의 제품이 중국산일 리가 없고 이는 분명 한국산이라 파악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평소에 얼마나 한국산 제품을 자주 애용했길래 이리 눈치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업자들은 중국산 보냈더니 품질 나빠 반품되고 더 좋은 거 보내라고 해서 한국산 마스크를 보냈더니 그건 또 품질이 너무 좋은 바람에 한국산이라 의심받고 반품되어 피해를 본 상황인데요. 김정은의 이런 행동에 대해 기사는 김정은은 한국이 자신의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자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식량 지원 등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밀수되는 제품이 한국산이란 이유만으로 고품질의 마스크까지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붕괴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마치 미국으로 인한 소련 붕괴에 있어 말보로, 코카콜라 등이 활용된 사례 처럼 한국산 제품이 북한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겠죠. 이전 같으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들을 단결시키고자 했을 텐데 그 이쁘지도 않은 몸에 다 드러나는 티셔츠 하나 입고 수해 피해를 입은 인민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도자인 양 연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기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돕고자 해도 김정은의 편집증이 존재하는 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제라도 김정은은 핵탄두만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가 도와준다 하는 이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이를 받아들여 북한 주민들의 고통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